이번에는 티타윤 뭐지? 페어리아트 이번에는 050짜리를 써가지고요. 이걸 좀 발라서 해봅시다. 그게 나을 것 같아. 1억 9200? 1억 8000이었구나. 리커버 3개짜리를 사고요. 3개가 필요할 것 같아. 마? 어차피 큐브가 있으니까. 돌렸고 MP15% 무조건 인턴 나오면 안 돼요. 나왔다. 유니크 티타늄 아트. 티타늄 페어리 아트. 덱 18%라는 거. 덱 18%는 나도 잘 모르겠네. 일단은 여기 있다. 이거는 덱스라 참 애매하겠다. 요새 가격으로는 되게 애매하네요. 일단 덱스가 없어. 가격을 다시 보자. 40억에 팔리면 2억이 있네요. 9월 21일에 9월. 매지컬이네. 매지컬 2작에 섞인 것 같은데 맞나? 뭔가 섞인 거 치고 공격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? 82가 되지 왜? 옛날 이름 팔려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. 966이 40억이니까 이게 963이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32, 33, 34. 37억 쯤하면은 얘가 먼저 팔릴 것 같은데. 966 여기 또 있네. 36억? 그래도 저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 이윤이 있어. 32억에다가 큐브 값은 제외하고 리커 마일리지 썼고 마일리지 코스 36억. 37억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? 한번 올려볼게요. 근데 무조건 뒤에 거 팔릴 것 같긴 한데. 오케이. 이렇게 합시다.